할머니는 요술쟁이. 찬이야, 이거 507호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렴. 엄마가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장돌이 좀 빌려달라고 전화를 하셨구나. 엄마, 장돌이 드리고 할머니 댁에서 놀다 올게요. 507호 할머니는 혼자 사는데 아이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할머니한테 자주 놀러 갑니다. 찬이는 5층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뚱뚱한 찬이는 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에 갈 때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뛰게 됩니다. 할머니! 현관문을 왈칵 연 찬이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할머니 집은 찬이가 올 때마다 무엇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찬이는 할머니 집이 요술 궁전처럼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거실 벽에 여러 색깔의 커다란 헝겊꽃들이 가득해서 집안이 환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뭘로 만드셨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항상 집에서 쓰던 물건으로 집안을 꾸밉니다. 알아맞혀보렴. 이건 보자기잖아요. 보자기를 헝겊끈으로 묶어 만든 꽃. 보자기를 별 모양으로 접어서 만든 꽃. 보자기 세 개를 묶어 만든 커다란 해바라기. 내가 널 부른 건 말이야. 할머니는 아기 베개만한 헝겊주머니를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는 무엇인가 잔뜩 재미있는 것을 감추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이, 귀여워. 주머니 속에서 크고 작은 인형 얼굴들이 떼구르르 굴러나왔습니다. 세어보니 모두 10개나 되었습니다. 이건 헌스타킹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몸은 어디 있어요? 몸은 찬이랑 같이 만들 거란다. 맥주병에 올려놓으면 키 큰 아빠, 요구르트병에 올려놓으면 귀여운 아가. 찬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드니? 내일 웅이 생일에 선물하라고 주는 거란다. 난 웅이 생일 잔치에 안 갈 거예요. 웅이가 날 보고 뚱보래요. 뚱보다! 웅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할머니 생각엔 안 가는 게 더 잘된 일인 것 같은데. 웅이 생일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을 것 아니냐. 그럼 찬이 너는 많이 먹을 테고. 할머니 말씀에 찬이는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엉망이 될 거예요. 찬이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살 빼는 것 말입니다. 그때 현관으로 웅이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웅이 왔구나. 할머니가 반가워하였습니다. 웅이는 찬이에게 생일 초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찬이는 좋겠네. 웅이가 생일 초대를 했네. 할머니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웅이는 좋겠네. 찬이가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네. 두 사람은 좋겠네. 친구 사이라서 싸울 때도 있지만 좋은 친구야, 좋은 친구. 할머니 노래가 너무 엉터리라서 찬이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웅이가 벽에 붙은 꽃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 할머니도 생일이세요?
아니야. 오늘은 할아버지 제삿날이란다. 할아버지는 내가 슬퍼하는 것을 싫어하셨지. 할아버지는 내가 집안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셨단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구나. 웅이와 찬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옛날 얘기해 주세요. 웅이가 어리광부리듯 말하였습니다.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웅이와 찬이는 얼른 할머니 무릎을 하나씩 베고 누웠습니다. 한 농부가 살고 있었지. 그 농부는 박을 많이 심었단다. 옛날에는 박을 심어서 바가지를 만들었지. 저기 저것이 바가지지요? 찬이는 현관 신장 위에 모과가 담겨 있는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농부가 심은 박은 무럭무럭 자랐어. 가을이 되자 박은 아주 아주 커졌단다. 할머니는 두 팔을 번쩍 들어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박이었을걸.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지. 그러나 농부는 아주 슬펐단다. 왜요? 웅이와 찬이가 물었습니다. 박이 크기는 한데 어찌나 얇은지 바가지를 만들려면 깨지고 말았단다. 간신히 바가지를 만들었어도 너무 잘 깨져서 물을 풀 수도 없고 곡식을 담아 나를 수도 없었지 뭐냐. 찬이는 농부가 불쌍하였습니다. 농부는 박들을 곡간에 넣어두었단다. 그런데 농부에게는 너희들만한 딸이 하나 있었어. 하루는 그 딸이 박을 하나만 달라고 졸랐지. 농부는 제일 작은 박 하나를 딸에게 주었어. 여기 있다. 농부의 딸은 그것을 가지고 냇가로 갔단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찬이가 물었습니다. 농부의 딸은 박을 가지고 물에 들어갔어. 박은 가벼워서 물에 두둥실 떴지. 농부의 딸은 박꼭지를 잡고 헤엄을 쳤단다. 정말 똑똑하다. 웅이가 일어나 앉으며 말하였습니다. 마침 어부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물에다 저박을 매달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했지. 어부는 그 박들을 비싼 값에 모두 샀단다.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여러모로 쓸 수 있는 거란다. 농부는 박으로 바가지 만들 생각만 하니까 슬펐던 거야. 할머니처럼 보자기로 꽃도 만들고요. 웅이가 말하였습니다. 언스타킹으로 인형도 만들고요. 찬이는 할머니만 듣게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웅이와 찬이는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찬이는 할머니 집으로 다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요? 웅이 생일 잔치에 가면 다이어트가 엉망이 될 텐데요. 할머니는 턱을 괴고 한참을 생각하였습니다. 옳지. 웅이네 가기 전에 사과를 하나 먹으렴. 예? 사과를 먹으면 배가 부르겠지. 그럼 다른 것을 조금밖에 못 먹을 테고 사과는 살도 안 찌고 얼굴도 예뻐지니까 좋을 거야. 찬이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